저와 이준 선배님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. 과연 무엇일까요? 오, 저와 진혁 씨 공통점에 대한 문제를 가져오셨는데 뭘까요? 뭘까요? 저도 맞추고 싶다. 뭘까? 뭐지? 이씨다. 아, 그런 이씨다. 이씨다. 조금 실례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춤을 잘 춘다? 아, 잘 춘다. 아, 감사합니다. 춤을 잘 춘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준 그 선배님 하면 춤이죠. 아, 감사합니다. Somebody. 아, 그거 아시네요. 아, 알죠. 그걸 갑자기. 이효진님은 둘 다 배우 가수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빛이 나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정답이고 싶지만 아니네요. 아, 뭐지 궁금해. 거의 정답인데 이게. 아, 아쉽네요. 또 그리고요. 8140님, 요건 너무 쉽다. 둘 다 잘생김이 묻었잖아요. 아, 감사하네요. 이유가 있네요. 김지성님, 고향이 서울이다? 공통점 찾으려고 검색하고 왔어요. 어, 서울 어디에요? 아, 저는 성북구. 아, 저 종로 3가. 아, 종로 3가. 동네 분들 여기서 아, 만나네요. 좋네요. 아, 하지만 아, 정답이 아닙니다. 아, 아쉽네요. 오지혜님, 두 분 다 얼굴이 작다는 공통점이에요. 저 얼굴 커요. 죄송하지만 저 작진 않아요. 저 이지영 씨, 지영 씨는 작아. 이건 공통점이 아니고. 네. 어, 근데 맞히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요. 누구지? 누구지? 지영 씨가 정답 한번 발표해 주세요. 네, 제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은요. 네. 바로. 아, 대박. 이거야? 커피를 못 마신다였습니다. 와, 대박. 저도 커피를 못 마셔요. 그럼 카페인을 못 마시는 거예요? 네, 저도 카페인 못 마시고요.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도 안 마시고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네. 자, 그렇다면 그 커피 실패 들어오면 한다, 안 한다? 한다! 연락만 주세요. 아, 일단 해야죠. 아, 한다, 일단 한다. 나는 행자보다 섹시하다고 생각한다. 노 하잖아. No. 아니 뭐 노래. 아니 그냥. Somebody tell 누가 좀 말려줘요. 완전 섹시했지. 형 그때 완전 섹시했어. 형 최고였어. 진짜 민망하다. 진짜 민망하다. 있는데. 어, 저 와이 너무 오랜만에 봐. 와. 아, 자 일단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에러. 에러. 에러.